네, 안녕하세요. 오늘, 어, 두 번째 세션입니다. 두 번째 세션은요, 성과 연봉제를 위한 공정평가 상시성과 관리라는 주제로 SF콜의 한강모 파트너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어, 제목이요. 예. 다 키워드로만 돼 있어요. 성과 연봉제. 많죠. 공정평가 상시성과 <웃음> 관리. <웃음> 어떻게 딱 이렇게, 네. 어. 그 중에서도. 음. 성과 연봉제는 이미 하시는 쪽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네네. 오늘은 주로 이제 어떤 공정 평가 그리고 네. 하나의 트렌드로 상시 성과 관리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네.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그 현재 요새 뭐 언론 지상에도 굉장히 평가 음. 뭐 이런 공정 평가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화제 되고 있는데. 아, 현재 올해 이제 큰 이제 인사 관련돼가지고 예. 게 많은 게 변하는 것 같아요. 그렇큰 흐름 좀 뭐까지 좀 짚어주시죠. 어떤 흐름들이 있는지 지금. 맞습니다. 네. 올해 초에 그래서 이제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시장에 음. 있는 뭐 컨설팅 같은 플레이어들한테 물어봤을 때 크게 네. 이제 한국의 그런 어떤 주요 인사 동인이 음. 노동 개혁이라는 단어로 이제 대변되는 음. 그리고 이제 어떤 공정 인사라든지 연결이 되는데 요그 부분하고 그다 음. 뭐 최근에 신문에 많이 납니다마는 어떤 구조조정이라든지 네, 그렇죠. 어떤 내수 부진을 탈피하기 위해 가지고 보다 글로벌 한다는 그런 어떤 음. 사업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 네. 마지막으로 또 이제 뭐 앞서도 이미 한번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음. 기업 문화를 이제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바꿀 수 있을까? 한세 가지가 올해 주요한 그런 어떤 핵심동입니다. 그런 얘기를 많이 주시는 네. 것 같습니다. 자 이런 것이 뭐 학문적인 얘기가 아니라 음. 우리 현실 우리 생존하고 너무 와, 이제는 와단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렇죠? 예. 이런 것들이 네,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세 이 가지 큰 흐름에 대해서 하나씩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간단히 소개 드리겠습니다 네네.